자, 워크북 투부정사 파트입니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고요. 추가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명형부에서 제일 먼저 명사입니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보고 설명할 수 있냐? 특히 주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때 어떤 투부정사의 덩어리,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 또는 to ride a bike가 주어나 보어로 사용됐을 때 to ride a bike를 마치 문장 속에 뭐인 것처럼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거, 자전거 타는 것, 자전거 타는 행위, 그것이 어떻다. 주어 보어일 때 뭐 it is good, to ride a bike is good 하면 주어죠.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그거 뭐 my hobby is to ride a bike. 요렇게 사용됐을 때 두 가지 경우를 보고 주어나 보어라고 하고, 주어가 길어지는 걸 안 좋아해서 뭔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어가 뭐가, 것이다 할 때 보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뭐 전치사 뒤에 나오는 뭐 9시에 만나는 거 어때? 나는 자전거 타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잘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I am good at to ride a bike 하면 되겠죠? 그쵸? 나 자전거 타는 거 잘한다. I am good at to ride a bike. 이렇게 하면 되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어떤 동사가 명사되는 표현인지, 전치사 뒤에 동사가 명사되는 표현이라면 투부정사를 사용할 수가 없죠. enjoy의 목적어인지, like의 목적어인지, want의 목적어인지, try가 무슨 뜻으로 쓰고 싶은데,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지, 시험삼아 해본다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싶은지에 따라서 목적어로서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쳐다보면 일단 이 말부터 하겠습니다.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그래서 이 문법이랑 연결되는 문법이 뭐다? 간접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make, what to eat, 뭐 이런 것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거의 이게 이제 무슨 법칙처럼 조금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목적어로만 이 중학생 교재에 자꾸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목적어로만 사용되는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된다고 했고, 선생님이 여기서 뭐 어떤 문법으로 이어갔냐,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간접 의문문은 항상 무슨 절이다. 항상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가 할 수 있는 명사면 뭐 따져? 어 따지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 지금 마치 이 교재에서는 목적어로만 쓰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두 주어도 할 수 있고 보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여기에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명사적용법의 목적어랑 같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목적어로만 쓰이는갑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주로 목적어로 쓰일 때가 많긴 하지만 얼마든지 주어나 보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교재에 별로 설명이 안 나와서 그거 잠깐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가 고민이다. 숙제로 선생님이 독후감을 써오라 그랬는데 아 뭐 한 10권 정도 이거 읽어갖고 방학 동안 읽고 북 리포트 제출하라 그랬어. 그럼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가 고민이다. 이런 표현일 때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누가 다를 만들고 있고 이 자리에 오는 녀석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주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what to read first is a problem.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요. What to read first is a problem. 됐습니까? 그때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지금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죠. 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어 해볼까요? The problem is what to read first. 하면 이번엔 보어가 되는 거죠. 골칫거리는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할지이다. 이렇게 하면 보어로 쓰이는 거죠. The problem is
The problem is 좀 바꿔놨어. 얘랑 지금 바꾸면 얘가 보호가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problem is what to read first. 이렇게 하면 똑같은 what to read first가 보호 자리에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난 잘 모르겠어. 뭐부터 읽어야 될지. 이렇게 하면 이번엔 목적어인 거죠.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What to read first. 이렇게 하면 목적어 자리에 사용된 의문사 플러스 to do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요 역할 쭉 있고요. To get enough sleep is important.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형태죠. 이게 지금 짱구라고 하면 되겠죠. 짱구. 그렇죠? 대가리 큰 애들 보고 짱구라고 그러죠. 영어는 짱구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I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주로 쓰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i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묻겠죠. What is important? 했더니 to get enough sleep is important. 다음 보호 역할은 얘가 얘 될 때죠. 얘를 얘 만들어주는 장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비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 꿈은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Getting enough sleep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getting enough sleep.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그래서 요 경우일 때는 to 부정사의 명사적법이 주어나 보호자리에 사용됐을 땐 to 부정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를 꼭 to 부정사의 형태로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동명사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목적어부터는 좀 눈치를 봐줘야 되는 거죠. 목적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을 뭐 할까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수영하기를 원한다. 그냥 목적어겠죠. Brian wants to have a pet at home. 집에서 애완동물 기르는 것을 원한다. want니까 이 형태만 가능하겠죠. want 쪽이냐, like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 또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됐냐 이런 것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to do, why to do는 없다라는 거. why to do 해야 할 경우에는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간접 의문문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고 주로 목적으로 쓰이며 요거를 보고 이제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게 간접 의문. I don't know what to eat.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 나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o eat.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wear to the party. 나는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로 바꿨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모르겠어 갖고, 그쵸? 엄마한테 물어,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겠어요?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Wear to the party? 물음표. 이렇게 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물음표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러고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를 보고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러고 간접 의문문은 항상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의문사 플러스 투도 마찬가지 주어, 보어,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쫙 끝났죠. 그 다음 지금부터는 무슨 시적용법? 어떤 시적용법? 뭐에 있네? 살아있네. 늘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 연결되는 문법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랬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연결되는 문법은 뭐였지? 모르겠어요? 헤이, 그래서 뭐뭐 우리끼리 약속해 뭐뭐 하기 위한 하기로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해야 할 읽어야 할 책 book to read 라는 뜻으로써 형용사적 용법을 찾는 요령 중에 하나가 꾸며주는 명사를 찾아내면
형용사정용법일 가능성, 투부정사의 명형부 해보세요. 뭐 이랬을 때, 아, 아무래도 얘가 뒤에서 앞에 있는 어떤 것을 꾸며주고 있구나. 이러면 형용사정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너에게 말해줘야 할 어떤 것.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할 때 선생님이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이 그림일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뭐라고 써줄 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줄 때 되지 않나요? 여기에 뭘 못 써줬어요 우리가? 연결 문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과 똑같은 역할로서 할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하는 역할은 똑같은 문법 뭐? 그렇죠. 관계사였죠. 관계사 구라 그럽니까? 관계사 절이라 그럽니까? 관계사 절이라 그러고 관계사 저 간접 의문문은 항상 무슨 절이라 그랬어? 명사절이라 그랬죠. 관계사 절은 한 개만 빼고는 다 무슨 절이죠. 관계사절은 무슨 절? 형용사절이겠지. 뭐겠어요. 이 그림 그리면. 됐습니까? 관계사절은 한 경우만 빼곤 다 형용사절이죠. 그 예외로서 하나 빠지는 녀석이 관계대명사 누구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만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죠. 기억나셔야죠, 이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연결 문법 해주세요.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I have something that I should tell you. I have something that I should tell you. 로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고 이건 절로 표현한 거죠. 이건 구로 표현한 거고요. 됐습니까? 투부정사 꾸며주는 명사가 전치사의 지금부터 이제 살아있네 주의하라는 설명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을 경우라는 거 이게 말이 어렵고요. 그냥 이 말로서 뭐 투부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Sit the chair야? Sit on the chair야? Okay, write a letter야, write in the letter야. write a letter죠. 그 말은 sit on the chair는 chair가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야지 sit과 어울려 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write a letter 할 때 write in a letter 하면 틀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write은 자동사란 말이야. write은 자동사 letter와의 관계에서 write과 letter와의 letter와의 관계에서 write은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고 반면에 sit on the chair 할 때 sit on a chair 할 때 sit과 a chair와의 관계에서 sit은 자동사란 말이야. 타동사란 말이야. 자동사란 말입니다. 자타동사 구분 전치사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는 또 뭐 얘랑 이 문법과도 연결되죠. 그쵸? 이게 뭔데 이거? 부부정사의 부서지는 비짓 메리 그쵸. 얘들 자동사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러면서 정식명칭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데 메리 윈 미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요. 쭉 연결되는 문법들 이제부터는 문법들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여동생은 가지고 놀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의 여동생이 갖고 있다. Sister has what? Many toys to play with.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that she can play with 됐습니까? My sister has many toys that she can play with to play with. 자 이렇게 해서 줄 쫙 긋겠습니다. 형용사 끝났습니다. 투부정사는 부사적용법에서 조금 복잡해지죠. 다양한 이유로 부사적용법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는 이 부정사가 not이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고, 내가 이제 to 부정사라는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 했습니다. to 부정사는 원래 뭐를 뭐 어떤 영어를 일본 놈들이 번역한 거냐면요, to infinitive라는 녀석을 일본 애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to 부정사라고 했어요. to infinitive. infinitives 복수형으로 to infinitives가 to 부정사의 정식 명칭입니다. 오케이. infinitive 할 때 infinitive의 뜻은 무한한 이란 뜻입니다.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래서 to를 붙여서 무한한 뭔 이게 뭔 소리냐, 동사에다 to를 붙여서 뜻이 무한히 많아질 수 있다 라는 뜻으로서 미국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짜 떼버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 뭐 것도 되고 뭐 어떤도 되고 뭐 어찌도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 니 다 해라.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다만 문장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될지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to infinitives라고 합니다. 부사용법은 여러분들은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사용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그래서 뭐 일단 이미 배운 의도죠. 우리가 일단 해석만 가지고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건 50%만 하는 거라 했습니다. 뭐 일단 의도 뭐 일단 해석 0단계 해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고, 또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제공법만의 또 어떤 얘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뭐 예를 들어 해피 같은 게 있는데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나 형용사 수식이나 이건 사실은 둘로 분리해 놨지만 똑같은 거라 그랬어. 둘 다 똑같은 이유로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이다? 부사제용법이다. 자, 그래서 요거 둘이 어차피 똑같은 건데요. 근데 형용사 수식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조금 처음 뭐 이번에 처음 배운 거기 때문에 뭐 요런 형용사 수식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동으로 뭐가 좀 떠올라 줬으면 좋겠냐,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이런 게 대표적인 형용사 수식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제공법이다. 어찌어떤 만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수식이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뭐라고 별명 붙였다? 어찌어떤. I am happy to meet you도 똑같죠. 나는 어찌어떤 상태다.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 나는 어찌어떻다. 너 만나서 행복하다. 오케이. 이 스마트폰은 어찌어떻다. 사용하기 쉽다. 어찌 어떤 폰이다? 사용하기 쉬운 폰이다. 이 전부 똑같은 이유로 둘 다 어찌 어떤 만드는 부사제용법이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은 어떤 애들이 만들었다? 게을러 터진 놈들이 접속사 없애다 보니까 주어 동사를 못 쓰게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과적 용법, 뭐 결과적 용법은 앞에 나 to 부정사가 뒤쪽에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건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나온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약간 중학생들한테는 약간 제한적입니다. 뭐 여기에 어른이 되었다라든지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주로 보여요. 뭐 나는 잠에서 깨어나서 집에 불난 것을 눈치챘다 뭐 이런 거. 난 잠에서 깨어났어요. I woke up to find my house fire? On fire.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I woke up to find my house on fire. find 맨날 찾다 말고 깨닫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만 find my house on fire만 1, 2, 3, 4, 5 하면 뭐였더라? 5-2였죠. So my house was on fire. 우리 집에 불났었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요런 걸 보고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 잠에서 깨어난 결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 요런 표현들, 뭐 그 이게 한 2, 3학년들한테 결과적 용법으로 요 정도 수준은 알아둬야 되고요. 뭐 1학년 때 결과적 용법은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 정도 순수, 이 정도 수준, 뭐, 뭐, 어른이 되어서 뭐가 됐다. 이런 것도 결과적 문법의 대표적인 거였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뭐를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배웠었냐. 요런 거 추가로 배웠죠. 여러분들이 추가로 배웠던 것은, 이런 것도 배웠지만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I tried hard only to fail' 이런 것도 배웠죠. 아, 네. 이거 해석해줘. 나는 계속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 그렇죠. 이거 명형부 해보라 그러면 무슨 제어법이고? 결과적 용법이고 부사적이라고 해야 돼. 명형 부활에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 결과적, 이것도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거 결과적 용법이죠. 이거 to find my house on fire 명형부 해보면 부사인데 부사인 이후 네 가지 중에서 뭐다 결과적 용법이었는데 왜 그렇다 했냐면 I woke up and I는 생략 가능하죠. I 생략하고 할까? And I woke up and found my house on fire. 근데 얘는 I tried hard but I 생략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결과적 용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얘가 추가로 배운 거야 여러분들. 됐습니까? 오케이. 좋네요. 자, 그래서 의도,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이고, 제발 해석만 가지고 투부정사의 부사용법, 명사용법 하지 말라 그랬어. 'I tried to make it happen.' 영단계. 난 노력했다. 그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그 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일이겠죠. 나는 그 일이 happen. 요 부분만 1, 2, 3, 4, 5 하면 5-3의 B인 거죠 이거. 왜냐하면 make 뒤에 목적어 나왔고 목적어가 할 일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부르고 사역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문장의 구조가 여기 펼쳐지고 있죠. 뭐 어쨌든 나는 그 일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하니까 이거 뭐다? 부사적이다. 개코 같은 소리. 선생님! 나는 그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데 도대체 얘가 왜 부사제목법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부사제목법이야? 어? 선생님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요? 해석만 가지고 제발 하지 말라고. 이거 명형부 하면 뭐라 그랬어? 명사제목법이고 try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고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at did you try? 얘가 목적어라면 안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구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죠. 오케이, to go there 명형부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 일단 0단계 하면 거기에 가는 것이 준비됐다. 명형부한 뭔데? 부사주 이거.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막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죠? 얘를 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얘를 보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주장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어떤 준비가 됐어? 거기 가기 위한 준비가 됐다. 선생님 이거 어떤 준비? 거기에 갈 준비.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예? 뭐라고요? 아니 다시 얘기해봐. 뭐 저는 어떤 준비로 간 약간 무슨 준비 무슨 준비 됐니? 무엇?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명사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얘는 부사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배운 네 가지 안에 있습니다. 얘가 왜 부사용법이니? 얘 왜 부사용법이죠? 의도입니까? 감정의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찌 어떤 형용사 수식입니까? 그렇죠, 형용사 수식이죠. ready 뜻이 뭔데? 그래,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찌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찌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 거기 가기 위한 준비가 된 상태이다. 그래서 제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이해하지는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냐 너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선생님이 잠깐 해석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당부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이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의 독특한 점은 in order를 쓰기, in order to do,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선생님은 to do, to be 라고 보통 얘기하면 in order to do, so as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문법 얘기할 차례죠. 그쵸? 연결된 문법 뭐야? 왜? I went there to meet my friends. 자,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얘기한 적 있죠? 뭐다? 얘가 뭐 나는 거기 내 친구들 만나려고 거기에 갔다니까. 뭐 이런 거 지금 할 수 있던 얘기예요. In order to meet my friends, 또는 뭐 so as to meet my friends,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배웠죠. 뭐였더라? 오, in order that 아이 또는 뭐 적당한 거.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또는 오케이, 한글로 바꿔. 'So that I could meet my friends, in order that I could meet my friends'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거 뭐 할 때 비교하면서 했었죠. 이거 우리가 so 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배웠어. 원인과 결과. It was so cold that I 뭐 couldn't go out 뭐 이런 거 배웠죠. 그거 할 때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겠냐, 의도를 나타내는 절 표현이라 했습니다. 의도를 나타낸 절,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구.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Okay. Jennifer went out to walk her dog. Jennifer는 외출했다. 그녀의 개를 산책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Why did Jennifer go out? 이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부사적 얘가 명형부 해봐! 여러분들이 잘 찾았어 부사적용법이요 왜 부사적용법인데? 의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요 라고 답해주면 적절한 답이겠죠 Why에 대한 대답이며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100점짜리 아니지 98점짜리고 Why에 대한 대답이며 의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In order to walk her dog So as to walk her dog 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 100점짜리 답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So that she could walk her dog 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Walk her dog 그렇지 오 이제 도원이가 탁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나 형용사 수식이나 똑같은 문법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감정을 나타낸 말들이 다 어떤 식이고 그 뒤에 붙어 있는 to do 를 우리말로 쓰면 어찌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 I am happy to meet you 나는 어찌 어떻다 너 만나서 행복하다 I was very P로 시작하는 거 쓰면 되겠네요 I was very pleased pleasure 명사 쓰고 싶어? 얘는 명사야 이건 thank you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했더니 you're welcome 또는 my pleasure my 뒤에 온다는 얘기는 명사란 얘기겠죠 I was very pleased why to see them again 예, to 부정사의 무슨 명형부 해보세요 100점짜리 답은 얘는 부사적 용법이며 감정의 원인을 다루고 있으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were you very pleased?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하면 더 이상 내가 질문할 게 없이 입을 선생님 입을 콱 틀어막는 거죠. 더 묻지마. 난 답 다 알고 있어. 됐습니까? Pleased의 뜻은 기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어찌 어떤. 됐습니까? 나는 어찌 어땠었다. 노맛 그들을 다시 봐서 매우 행복한 상태였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나 형용사 용법이나 형용사 수식이나 똑같은 거라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결과 됐습니까? 그래서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하면 되겠죠 뭐 to be 또는 to become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에 비교라면서 뭐 쓰면 되겠다 I tried hard only to fail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것도 결과적 용법인데 이 경우에는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뭐가 들어서면 되고 and he 하고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이 삽입 표시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to become a great pianist 대신 쓸 수 있는 게 and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고요 and he 하고 시제 맞춰주면 되니까 became이라고 쓴 거예요 great pianis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but 하고 뭐 공통된 주어 I 나오고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failed 여기에는 only to는 접속사 and가 아니고 but이 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뭐라고 할까? 어찌 어떤 이라고 써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로써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이런 것이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형용사 수식의 대표적인 예다 됐습니까? The water in the bottle is safe to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무엇이 어찌 어떻다 라고 했죠 어떤 무엇이 어찌 어떻다 어떤 무엇이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이 어찌 어떻다 마시기 안전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갑자기 그게 해보고 싶어졌어 좀 해보고 싶지 마세요 선생님 좀 미안 이제 니들 연결시켜야 될 나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to drink를 다른 표현 방법을 한번 써볼까? 다른 표현 방법 이렇게 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판단 근거. 판단 근거도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 적용법이다. 판단 근거라고 왜 또 나눠 놓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뭐 판단 근거. 뭐 어쨌든 뭐 일본 놈들이 나눠 놨는데 이 일본 놈의 새끼들이 왜 나눠 놨는지 그 이유는 한번 보고요.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말을 믿다니, 그런 것을 such a thing을 믿다니, 너는 어리석은 게 틀림없어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넌 어리석은 게 틀림없어. Foolish to believe. 그렇죠. B-E-L-I 뭐하냐. such a th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다고 판단을 내렸다? 멍청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판단 내렸고, 그래서 자, 얘가 부사적인 이유, 부사용법인 이유, 첫 번째 이 대답 듣고 싶어? 왜 내가 멍청한데? 라고 물었겠죠. 왜 내가 멍청해? 그랬더니 to believe a such a thing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해도 된다. 뭐뭐 해서 이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볼까? foolish 뜻이 뭐고? 어리석은이죠. 품사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판단 근거도 또 뭐 이렇게 이 세 녀석 전부 다 알고 봤더니 다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네요. 됐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걸 보통 판단 근거라고 일본 놈들이 또 만들어 놨대요. 뭐 그냥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아 이건 판단 근거지 뭐 이러면 아유 선생님 또 뭐 쓸데없이 일본 놈들 그대로 따라하네 라고 드러나 두세요. 됐습니까? Why must I be foolish? 라고 막 항변하겠죠. 왜 내가 멍청한 게 틀림없는데? To believe is such a thing 했잖아.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건 슬슬 나옵니다. 그래서 to 용법과 enough to do 용법.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엄청 열냈죠. 그래서 to 용법의 to의 뜻은 너무란 뜻이고, 그렇다면 표정이 틀림없이 이럴 거고, 그래서 이 안에 뭐 들어있기 때문에? not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어. 조심해야 될 거. to do를 한다 못한다? 너무 뭐뭐한 게 원인이 되어서 투두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다. 그 정반대되는 표현이 뭐다? enough to do다. enough to do. to do 앞이 똑같이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얘 표정은 이런 표정이니까 to do를 한단 말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무슨 수학 공식 써놨네요. 어우, 보기만 봐도 막 체할 것 같다. Too cold that I can't go out. 뭐 이런 거. It is too cold that I can't go out. 이런 표현이다. 그래서 아 미안. 이게 아니군요. 예. That이 있었군요. 그래서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지랄을 했지? So cold. It is so cold that I can't go out으로 바꿨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Sam is too busy. Sam이 언제 어떻다?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안 합니까? Sam이 언제 어떻다? 현재 매우 너무 바쁘다. To make time for his family 하기에는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너무 바쁘다. Sam은 매우 바빠요. 얘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래서 대세 8가지 중에서 하나로서 독립해 있었죠. 특징은 뭐하고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뭐 만드는 뭐하고 똑같은 특징이다. 문법적 특징은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와야 되는 특징을 보고 뭐? 뒤에 요렇게 생긴 게 와야 되는 특징이 뭐지? 대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래? 왜 쳐다보고?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건 관계대명사 대시야? 접속사 대시야? 접속사 대시죠. 관계대명사 대시 완벽하게 오면 틀렸습니다. 됐 뒤에 완전한 것이 오는지 아닌지는 명사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다 했고요. 그거를 구분하는 건 여러분이 마지막 배우게 될 대시, 뭐의 대시라고 내가 예방접종 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대시는 뭐라 그랬더라?
혹시 기억나요? 뭐고 나중에 합시다 할 때 동격에 대신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enough to do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enough의 단어적인 특징도 알아둬야 된다 했어요. enough가 일단 단어적인 특징은 kind 같아, fast 같아. enough fast 같죠. 그 말은 어떤 충분한, 어찌 충분히 뜻을 모두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단어의 특징이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충분한 돈, 충분히 빠르게, 그렇죠. 어순도 조심해야 되죠. 어찌 쉬일 때는 very fast라고 하지 fast very라고 하지 않죠. 근데 enough를 써서 비슷한 역할을 시킬 때는 enough fast라고 하지 않고 fast enough. 발음이 편해지기 때문이겠죠. enough라는 e라는 모음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자음이랑 잘 붙기 때문에 enough fast 이렇게 하는 것보다 fast enough, fast enough. Good enough 됐습니까? Well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순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제 여기 설명은 수학공식처럼 해놨는데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만 지금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여기 형용사 부사 enough라고 했으니까 fast enough, to 뭐, to do 이런 것들. 그래서 똑같이 so that 구문으로. 그래서 비교하면 위에는 can't나 couldn't였죠. 요게 중요한 거죠. 못한다라는 거. to do를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는 can't나 couldn't가 오지만 enough to do 용법에서는 can't가 아니고 can, couldn't가 아니고 could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어디 갔어? 동그라미 아까 안 했나? 아,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얘는 to do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not이 없는 요런 시제에 맞춰서 can이나 could 같은 것들 뭐 그리고 로봇처럼 can, could만 오는 거 아닙니다. will이나 would가 올 수도 있고요. 뭐 내용에 따라서 s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그래서 그녀가 언제 어떻다? 현재 충분히 강하다. 뭐 하기에? 그 상자를 들기에. 그래서 to lift the box 한다 못한다? 한다란 얘기니까 she is so strong that she can lift the box 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요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되죠. 뭐, for 목적격과 of 목적격이고 of 목적격이 와야 될지 for 목적격이 와야 될지 구분하라 했고 of 목적격인 경우에는 다른 표현이 가능한 경우고 그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게 될 형용사가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경우였기 때문에 it is kind of 대표적인 거 it is kind of her to say so 이런 표현이 of her가 들어간 대표적인 표현이죠. it's kind of her to say so 의 다른 표현 방법이 뭐기 때문에 she is kind to say so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for her가 아니고 of her다. 뭐야 너는. 그래서 it is kind of her to say so에서 to say so 명형부 너무 빠른가요? it is kind of her to say so에서 to say so 명형부. 오케이. 오, 나 그때 it이 뭐하는 it이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나죠? 됐습니까? 명사정법이죠. It is kind, she is kind to say so. 명형부. 부사죠. 일본 놈들이 일본 놈들이 나눈 기준으론 왜 때문에 부사야. 다섯 가지 이유 중에. 그렇죠. 판단 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Why is she kind? 그렇습니까? 와, 그녀는 왜, 너는 왜 그녀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Why is she kind to say so 했잖아. 판단 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of me가 아니고 왜 for me냐 하며 I am difficult야, to sing is difficult야, 부르기 어려운 거야, 나는 좀 어려운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 야 부르기 힘들다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노래가 어려운 게 원인이죠. 그쵸? 이 노래가 어려운 게 원인이죠. 그 결과 내가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는 결과가 생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은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 형용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다 라는 또 다른 문장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of 플러스 목적격이다. 그래서 당신 참 친절하군요. It is kind of you. 왜요? 아, 무엇이요? To help the boy 하는 것은, 당신이 그 남자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합니다. of you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버전은 뭐로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you. 왜 to help the boy 해서 됐습니까? 판단 근거의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서 표현이 가능하기, you are kind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of you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그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그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죠. 네. I can't sing. 이렇게 하면 틀렸죠. I can't sing 썼잖아. 응. 틀렸죠. 그렇죠. 때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얘가 없으면 왜? 그러면 질문. 얘가 없으면 왜 완벽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주어하고 누가다가 I 하고 sing인데 뭘 부르는지 모르는 목적어가고 목적어를 드디어 좀 비슷하게 설명하네. 얘가 없으면 지금 뭐가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라는 용어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시간 줄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이란 얘기 반대로 설명하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는 중에 하나가 없단 얘기인 거죠. 뭐 중에 하나가 없다? 주어, 보어,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나 이 네 중에 하나가 없으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지금 없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 뭐 100점 방지용으로 나오고요. 심지어는 책을 쓰는 사람도 실수해서, 제 건 옛날 책이라서 그때 그게 없었고요. 여러분들 책에는 그때 그게 있었죠. 그때 그게 뭔지는 알죠? 선생님 저희는 있는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입니다.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미치실 부분이 주어인지 보어인지 써라. It is easy to ride a horse.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고? 주어고. 그래서 해석하면 쉽다. 그렇죠. 승마는 쉽다 이 말이죠. 오케이. 주어하고 물음표 쓴 것 같네. My job is to drive a taxi. 내 직업은 택시 운전하는 것이다. 예, 보어. It is cheap to take the subway. 오케이. 그래서 영단계 할까요? 답부터 할까요? 답부터 합시다. 그래서 뭐 주어죠. 영단계 하면 지하철 타는 것은 저렴하다. 그 다음에 his hope is to become a cook. 그의 희망은 요리사 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되는 보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밑줄 친 부분은 전부 다 다른 형태로 표현이 가능 불가능. 여기 지금 밑줄 친 몇 개만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형태 가능한 건 몇 번 몇 번? 2번, 4번만 가능하고 1번, 3번은 안 되고. 그래서 얘는 2번하고 4번은 요거 대신 또는 요거 대신 뭐가 가능하다? Driving a taxi. My job is driving a taxi. His hobby is becoming a cook. 요거밖에 안 되죠? 뭔? 다 되지, 씨. 예? 생각해보니까 다 되네요. It is easy riding a horse. It is cheap taking the subway. 됐습니까? 지금 목적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My dream is to rich. 하고 싶은 얘기가 0단계가 뭔데? 내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유해지는 것이다고. 이따구로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To be rich죠. 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어기고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규칙, 얘가 이 표현 My dream is to rich가 어기고 있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 말로 설명하면, 지금 사용해야 될 건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to 부정사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to 부정사의 조건은 to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rich는 동사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rich의 뜻은 부유한이고요. 반대말은 그렇죠, poor죠. 이제 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is hobby is collect가 아니고 뭐하거라, to collect하거라 또는 collecting old cars. 와우, 부장가봐. 됐습니까? 그의 취미는 오래된 자동차 수집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old car 수집이다. 오케이. 집에 막 차고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럴텐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히스는 누구? 히스는 누구냐고요?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백민준 아니야? 김도원 아니야? 이 정도 취미는 가져줘야죠. 그쵸? 그쵸? 1960년 산 뭐야 그 포르쉐 한번 포르쉐 911은 아, 60년 아니겠고 70년 되겠구나. 포르쉐 911 한번 구경할래? 말해줘서 여자친구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고 이래야지. 여자친구 전혀 1도 관심 없죠. 1970년에 포르쉐 911이 뭐 어쨌다고 말하면서 다만 돈에 관심 있겠죠. 와 정말 멋져 말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3번 하고 싶은 0단계 먼저 하면 뭔데? To be a professional player. 답부터 얘기하네요. 예.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그럼 0단계 하면 뭔데? 오, famous player. 유명한 famous. 아니네. 인기 popular? popular play? professional 뭐 많이 봐놓고는 개코도 모릅니까?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던 거 얘기해 봐. 직업적인, 전문적인. 아, 전문적인. 반대말은? 반대말은? 전문적인. 그게 뭐냐고요? I'm mature. Mature. 전문적인 선수가 되는 것은 어렵다.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Being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t is difficult to be being a professional player. It is good to learn foreign languages. 어떻다? 좋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주어, 주어, 보어, 보어. 다음 문장을 가지고 있을 이용해라. It is dangerous to drive too fast.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It is a good habit to read newspapers. 신문을 읽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It is fun to see animals at the zoo. 재밌다.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는 것은. It is bad for your health to eat too much.
과식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다. 나쁘다. It is bad for your health to eat too much. 뭐 넘어가면 되겠죠? 우리말 같듯이 갖도록 관로한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라. 칼질. 누가? 창문 청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숙제 안 했어요?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그 다음 그를 만나는 것은 나의 바람이다. My wish is to meet him. 인데 여기에 써 있는 대로 하면 to meet him is my wish라고 영어스럽게 써있죠. 그렇잖아. 맞죠? 물론 my wish is to meet him 해도 되고요. to meet him is my wish 해도 되고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거 뭐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해도 되고 my wish is to meet him 해도 되고 to meet him is my wish 해도 된대요.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다시 이 표현은 to meet him is my wish 해도 되고 My wish is to meet him 해도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지금 이걸 통해서 주어랑 보호, 명사 보호가 있는 문장은 보호를 주어로 바꾸고 주어를 보호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어차피 보호라는 게 보호라는 보호 표현에서 비동사의 역할이 수학의 등호기호하고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To know oneself is very hard. 뭐라고요? To know oneself is very hard. 근데 그거 별로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하나 남죠? It.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To know oneself. It is very hard. To know oneself로 표현하라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서 표현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 보고 끝났어. 이제 목적어니까 이제 조금 눈치 봐야 되겠죠. 내가 이 자리에 가도 되나? 이러면서 내가 혹시 여기 가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막 벼락같이 화를 내지 않을까? 너 아직도 이거 안 왔어?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관련의 말을 빈칸을 맞는 형태로 써라. I need to talk to you. 난 너와 대화 나눌 필요가 있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말로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요렇게 밑줄 긋고 좀 이따 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지겹죠. 그렇습니까? 나도 지겨워 죽겠어. 그치? 이 지겨울 때 안 됐어 이거? 여기 밑줄 긋는 거? 그 다음에 They wished to go home. 그들은 뭐 했었다? 소망했었다. 뭐 하는 것을? 집으로 가는 것을.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뭐란 얘기할 것 같아.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나는 꼭 to go 말고 난 going을 꼭 쓰고 싶어. 난 going 너무 좋아. going을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 해주세요. 됐습니까? 되잖아. 되지? 그쵸? 아. 얘 잘 보시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I plan to live in the countryside. 나는 뭐 한다? 계획한다? 뭐 하는 것을? 시골에서 사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opes to visit the palace죠. place 아닌 거 아시죠? 그냥 희망한다. 그 궁전 방문하는 것을 She hopes to visit the palace.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선생님은 왜 이번에는 얘기 안 하지? 라고 싶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 뭘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visiting을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아, 네. 뭐 여기는 왜 living을 사용하자는 얘기를 왜 안 하는 거고 여기는 왜 talking을 사용해보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걸까? 자, 일단 얘부터 해볼까요? I need to talk to you. I have to talk to you. I must talk to you.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ish you to go home 이란 표현하고 똑같은 걸 going을 쓰고 싶다면 어떤 표현 방법이 있을까요? Wow! Their wish is going home 이고요 자연스럽게 4번은 Her hope is visiting the palace 그래서 뭐 2번하고 4번을 해보자고 한 이유는 wish하고 hope 때문에 그런 거죠 wish의 뜻은 동사도 되고 명사 되죠 마찬가지 hope도 마찬가지고요 아 참 아 아까 전에 내가 wish'd 잘 보라 그래 놓고 그렇죠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민준이 또 속고 이러고 지나갔으면 아 우리야 영어학원 선생님 졸라 실력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할 뻔했죠 됐습니까? 어휴 저거 지가 보라 그래 놓고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수준급 실력이니까 빨리 홍보 좀 해 똥 깨들아 네, 알겠습니다 뭐 어쩌라고 막 이런 반응이죠 친구들이 됐습니까? 뭐 실력 있는 선생님이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 그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내가 보모는 아니잖아 그쵸? 보모를 찾는 것 같아 그쵸? 관람의 동사와 보기의 의문사를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그러면 이건 이런 유형의 문제는 0단계를 잘 하라는 건데요 자 일단 보기를 먼저 한번 잘 관찰해보면 보기 상자 안에 있는 건 when, where, how, what 정도가 보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참네 자 그래서 상자 안에 잘 보라고 했는데요 내가 이제 여기에 뭐가 없는 걸 한번 보자 이 말인 거죠 그쵸? 여기에 뭐는 넣을 수가 없어 이 상자 안에 와인 넣을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0단계를 잘 해보라고 하는데요 He told me가 보이고 뭐 for dinner 그가 나한테 말을 했고 저녁 식사로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 0단계 먼저 하면 그가 나한테 말했다 저녁 식사로서 저녁 식사로서 우리말로 먼저 0단계 먼저 해보랬죠 저녁 식사로서 저녁 식사로서 무엇을 먹을지 그랬습니까? 야 저녁 오늘 라면끼리 무래 라고 말했단 말인거죠 뭘 먹을지를 말해준거죠 자 여기서 왜 무엇을 먹을지 라고 얘기하냐면 왜 무엇을 먹을지가 될 수밖에 없냐면 무엇을 먹을지가 될 수밖에 없냐면 형광펜칠하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뜻이 저녁 식사로서 언제 먹을지입니까? 저녁 식사로서 어떻게 먹을지겠습니까? 저녁 식사로서 어디서 먹을지겠습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건 당연히 저녁 식사로서 무엇을 먹을지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메나이지. 자, 그래서 그 0단계를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라고 해야 되겠죠. 좀 이따가 얘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두 가지. 바꿔 쓸 수 있는 거 표현할 때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뭔지 또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sked the man 어쩌고저쩌고 to the station 인데요. 여기 보면 get to the station, get to 이런 거 How can I get to? 라는 거 대화 파트에서 뭐 묻기
How can I get to? 대아파트에서 뭐 묻기? 위치, 경로 묻기. 됐습니까? 가는 방법 묻기. 뭐 이런 거 할 때 배웠던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 뭐 우리는 그 남자에게 그 역이죠. 스테이션. 그 역에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봤다니까.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방법을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영단계 먼저 하며 I don't know 난 모르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for my vacation의 뜻은 나의 방학을 위해서 뭐 방학 때 뭐 뭐 우리말스러운 자연스러운 건 방학 때고요. 뭐 영어스럽게 하면 방학을 위하여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겠죠. 난 방학 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 Where to go? 그 다음에 we didn't decide가 보입니다. 우리는 과거 시제 결정을 못 내렸다네요.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건 보이는 건 today or tomorrow 오늘일지 내일일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일지 내일일지라는 말 때문에 언제 출발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겠죠. we didn't know when to leav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e didn't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 오늘 출발해야 될지 내일 출발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to eat for dinner를 다른 표현할 건데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는 뭐죠? 자유롭게 발표해 봅니다. 첫 번째 뭐를 생각 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다. 뭐죠? 응?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고 나서 그게 뭐였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그래서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he told me Okay,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대단히 이상한 표현이겠죠.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 전달한 의미가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하고 He told me what he should eat for dinner 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됩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 he 그냥 지워버릴까요? 비워놓을까요? 어? 비워놓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를 정리하면 뭐를 주의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 동작을 하는 행위자가 누군지 야 라면끼리 물에 했대요 그 남자가 나한테 어 저녁 때 아빠 없고 엄마 없으니까 어 니들끼리 알아서 뭐 라면 먹든지 뭐 라면 있대 라면 물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행동 하는 거는 he예요 I예요 I가 할 행동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일러준 거죠 뭘 먹어야 될지를 그러니까 행위자를 0단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 행위를 to eat for dinner를 누가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표현만 하죠.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what은 의문사인데 여기에 있는 what은 의문사이자 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의문사이자 의문사의 역할과 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죠.
이 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이고요. 나는 완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꾸 뭘 하고 있죠? 그럼 얘가 지금 뭐 역할 하고 있어 지금? 접속사. 접속사 문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행위자와 시제를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아빠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What should I eat for dinner?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e ask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입니다. 그럼 얘도 이제 we ask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We ask to the man. 다음 바꿔서 쓰이 표현. 오케이. 그래서 같은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있죠. 아이. Yes, the man. We ask the man how to get the station. How we? 당연히 여기에 위지 무슨 힘입니까? 우리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어. 당신 어? 그 역에 어떻게 가?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어? Get to the station을 누가 해야 될 행위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는지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힘입니까? 어? 당신은 여기 어떻게 가세요? 저 여기 안 가는데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가냐니까? 저 여기 안 간다니까요. 어? 예? 그리고 얘도 어색하죠. 얘보다는 뭐가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 이 남자한테 우리가. 이 남자한테 우리가 직접 한 말은? How can we get to the station?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How could we get to the station을 들어봤어요? How can we get to the station을 들어봤어요? How can we? 근데 왜 잠깐 could는 can으로 왜 아끼는 거지? 내가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과거에 어떻게 갈 수 있었나요? 라고 묻는 거야. 지금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묻는 거야? 물어볼 때는. 지금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How can we get to the station? 이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안 되네 이게 아직. 뭐 하나 더 해야지 뭐. Okay,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don't know where I vacation.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Where should I go for my vacation? 물음표 이렇게 물어봤겠죠. Where should I go? 어디 가야 될까? 어디 가면 좋을까? Where should I go? 미추친 부분은 어법상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콘티 주의소. I want to skate on the lake. 나는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을 원한다. 스케이트의 뜻은? 스케이트 타.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 우리말로 스케이트는 나는 스케이트를 좋아한다 할 때 이 스케이트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라고 해야 되겠죠. 스케이트의 뜻은 스케이트가 아닙니다. 스케이트 타답니다. Please teach me how to download a file. 아이고.
오케이, 제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주세요. 그 파일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 다운로드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그래서 expect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 좋아하죠. like처럼 둘 다 되는 애가 아니죠. expec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try to do, want to do, plan to do, fail to do. fail은 별로 안 했었죠.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like want처럼 to do만 좋아합니다. fail to do. 됐습니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한마디 말을 넣어라. We decided where to meet. 우리는 어디서 만날지를 결정했다. We should meet. Okay. Tell me when to press the button. 나한테 그 버튼 언제 눌려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이 행위 누가 하는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무슨 시제에 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Press the button. 누가 할 행위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Tell me when to when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하면 이게 공손한 표현이야, 캐주얼한 표현이야? Polite expression이야 아니면 casual expression이야?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은 casual한 표현이다, polite한 표현이다? polite한 표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casual하게 표현하면 친구 사이에 할 만한 표현으로 바꾸면 When should I press the button? 나 버튼 언제 눌러야 돼? 됐습니까? 친구 사이에 할 만한 When should I press the button은 polite expression이야, casual expression이야? When should I press the button은 casual expression이란 말이죠. 근데 그 casual한 expression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왜 만들어졌다? 간접 의문문은 왜 만들어졌다? 저 polite expression을 사용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What's your name? 하는 것보다는 Can you tell me what your name is?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네 이름 뭐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Can you tell me도 캐주얼하네. 그쵸? Would you tell me가 낫겠죠. Would you tell me what your name is? 아주 polite expression이죠. 됐습니까? Do you know what we should do next? 넌 알고 있니? 우리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Do you know what to do next? 하면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될지 What to do next? 됐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간접 의문문과 그 다음에 직접 의문문을 넘나들 수도 있다. What should we do next? 하면 casual한 expression. 우리 다음에 뭐 해야 돼? What should we do next? casual expression이고요. Do you know what we should do next? 하면 polite expression이다. 그 다음 투부정사의 줄 쫙 긋고 형용사용법 살아있네. 연결 문법이 뭐라고요? 됐습니까? 주의할 거 살아있네.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1번부터 살아있네. 좀 이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She will buy a new skirt to wear. 그녀는 어떤 무엇을 뭐 할 것이다. 착용할 새 치마를 구입할 것이다. They don't have any water to drink. 그들은 마실 물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They have no water to drink. 하고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give me some paper which Which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하고 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주의사항 두 가지 얘기하면 되겠죠? 또 두 가지네. Give me some paper. Which? I. 'Give me some paper which I can write on.' 됐습니까? 그래서 주의할 사항 두 가지는 뭐? 첫 번째. 행위자.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관계사 구야, 관계사 절이야. 어? 관계사 구예요. 관계사 절이에요. 절은 뭐가 있을 때 절이라 그래.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관계사는 접속사입니까? 네. 아니죠. 관계사는 대명사입니까? 아니죠. 그럼 관계사는 뭐예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자, 근데 얘를 좀 더 만져주면서 뭔 설명을 좀 더 할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자, 먼저 얘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선택지는, 이 자리에 선택지는 오직 위치밖에 없나요? 네. 됐. 그럼 위치하고 됐밖에 없나요? 위치 대 생략이죠. 그쵸?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겠죠. 자, 이 위치 선택지는 그쵸? 뭐밖에 안 돼? 위치밖에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내가 뭔 얘기 할 것 같아, 도원아? 한마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케이, give me some paper. 어디다 써야 될지입니까? 이거 의문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here, 몇 가지 where를 배우고 문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 가지 where를 배울 거라 했고요. 여러분들 그 중에 두 가지까지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배운 건 의문사, 두 번째 배운 건 관계, 부사, 아직 안 배운 건 it, that, 강조구문에서 that 대신 사용될 수 있는 where에 대해서 이제 곧 배우고 3학년 때 그거 하고 뭐 문법도 거의 끝날 때쯤 된 거죠. 강조, 뭐 도치, 뭐 이런 거 짜지부리한 거 배우면 문법 다 끝난 거예요. It, that 강조 구문할 때 where의 세 번째 where에 대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뭐 다 같은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미주신 부분을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Okay, he found a partner to dance 하고 있습니다. 그럼 0단계부터 해볼까요? Okay,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런 거 할 때는 뭐 일단 영어 순서대로 해봅시다. 일단 누가다가 보이네요. 누가다가 그가 found 했다. found의 뜻은 약간 유보적이죠. 뭐 여기 있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깨달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어쨌든 he가 found란 행동했습니다. A partner to dance. 그럼 0단계 해보면 그는 찾았네요. 그렇죠. 뭘 찾은 거야? 그렇죠. 파트너는 파트너인데 어떤 파트너를 찾은 거야? 그렇죠. 춤출 파트너를 찾았다. 그렇습니까? 그는 춤을 출 파트너를 발견했다. 찾아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he found a partner to dance with이죠. 그래서 얘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왜 dance with 해야 되는지 증명해 주세요. dance
그렇죠. Dance a partner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죠. Dance with a partner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네. 다음 계속해서 2번. I couldn't find anything to sit. 뭐 뻔하죠. 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앉을 수 있는 뭔가를. 나는 앉을 때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앉을 곳을 찾을 수 없었어. I couldn't find anything to sit on. I need a pen to write on입니까? with이죠 이번엔. 됐습니까? 왜 write with 되냐? write a pen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이니까. 살아있네 계속이고요. 그 다음에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to live in. 우리는 찾고 있는 중이다. 여기 있다 한 거예요. 두리번 두리번 중이에요. 중이죠. 그래서 뭐할 무엇을 살 아파트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to live in.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 이번 문제는 전체 다 살아있네 가지고 문제 내놨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뭘 만들어봐라. 요런 거를 만들어봐라. 됐습니까? Live on apartment란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죠. Live in an apartment, sit on something, sit on anything, write with a pen, dance with a partner. 오케이. 그 다음에 난 갖고 있네요. 쭉 보니까 뭘 갖고 있는 것 같아. Many toys는 뭐 같죠? Many toys는 toys인데 뭐 할 to play with. 난 갖고 놀 장난감 많아. 그 다음 she had. 그녀가 과거 시제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She had nothing to say. 그녀는 뭐가 없었다? 할 말이 없었다. She didn't have anything to say. 해도 되겠죠? She didn't have anything to say. 해도 되겠죠? 네. 그쵸? 도훈 뭐 해도 된다고요? She didn't have anything to say. 해도 되겠다고요? 지금 방금 한 건 뭐? Didn't have도 존재해요? I didn't have요. 언제 중1에서 벗어날래? 어?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이거 해야 돼요. This is the river 해야 되겠네요. This is the river. 밖에 안 되겠네. 응? 자, 영덕이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This is the safe river네요.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그래서 뭔가를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죠. This is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단계 해보면 이곳은 안전한 강이다. 강은 강인데 어떤 수영하기에. 이곳은 수영하기 안전한 강입니다.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됐습니까? 자, 얘는 연결 문법 해주세요. 됐습니까? 연결 문법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의할 사항은 두 가지가 있죠? 그쵸?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왜냐하면 구를 구가 아닌 뭔가로 바꿀 예정이니까 주의할 사항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나는 뭐 과학 공부할 시간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됐습니까?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보통 뭐 이런 표현 그렇죠? 이런 표현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런 데 써먹죠. 보통 시제는 과거로 해서 I did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뭐 이렇게 많이 써먹죠. 누구한테 이 말해요? I did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because of my English teacher. 뭐 이렇게 하잖아. 맞지? 써먹어본 적 있죠? I did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because of my English teacher. 그쵸?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죠? 그쵸? 해본 적 없어? 안 해봤어요? 해봤을 텐데?
뭐 어떤 상황에 이런 말 해봤나요? I did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because of my English teacher. Due to my English teacher. 뭐 이런 거 언제 써먹어봤어요? 응? 그렇죠. 일단 조건, 상황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쳤죠. 그렇죠? 근데 시험 시간표에? 시간표가 어땠어? 어? 시험 시간표가 어땠어? 영어랑 과학이랑 같은 날 쳤죠? 그쵸? 근데? 영어 그런대로 뭐 점수가 나왔어. 그쵸? 그런데? 과학 망쳤어. 그쵸? 그럼 이제 엄마가 야! 네 과학 점수 이게 뭐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I did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because of my private school English teacher. 뭐 이러죠. 소모 봤지? 소모 봤지 너? 어우 그렇군요. 그리고 써먹는 애들 많은데 자기 모면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하기로 했는거 한번 해볼 건데요. 왜 해보고자 하고 했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자,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일단 연결 문법은 제목이 뭐고 관계사절이고요. This is the safe river까지는 그대로 가면 되겠죠. Which? This is the same river to swim in. 여러분 지금 뭐에서 막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행위자에서 막히고 있는 거죠. 행위자가 지금 그럼 생략된 거네? 그렇죠. 왜 생략됐을까? 이런 거였기 때문이죠. This is the same river which people can swim 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문법을 연결시키고 싶으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그걸 방금 했는 거 적용시켜 주세요. This is the safe river. 그렇죠. For people to swim in 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얘를 지금 안 썼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을 생략했어? 그렇죠. 이미 to 부정사의 의미성 해주고 생략했죠. 어떤 경우에 생략된다? 정보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을 때 없거나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어디서 배웠죠? 그래서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고 아 이거 뭐 정보가 전달 안 됐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모두 아우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people 같은 거겠죠. 됐습니까? 이것은 안전한 강이다. 누구로선 뭐하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영하기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칼질하고 비교하라네요.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거는 나 같으면 안 쓸 거야. 그렇죠? 얘가 있기 때문에 힌트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지. 사람들은 함께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람이 어딨나? 그렇죠? 사람들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people need someone to talk with. 됐습니까? 살아있네. 억지로 껴맞추려고 한 거죠. 마실 거 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래서 날씨가 엄청 추워. 그렇죠? 이 말을 왜 하는지 알죠? 날씨가 엄청 추울 때 적당한 표현. Would you like something hot to drink? 어순주의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책 살 돈이 없어. I have no money to buy book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돈이 이해했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얘 보이니까 해주세요. 할 때 됐다! I don't have
드디어 만 3년 아, 만 2년 만에 해냈네요. 됐습니까? I don't have any money to buy books.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no와 not any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하 축하. 됐습니까? 오케이.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둥둥둥둥 congratulations. 됐습니까? 자, 부사적용법 쓸데없이 다섯 개나 나오는데요. 우리는 합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다섯 개로 나눌 수도 있다 했습니다. 의도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해석만 가지고 해석만 가지고 구분하지 마라 제발.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감정의 원인하고 어찌 어떤하고 같다 했고요. 어차피 그 다음에 또 판단 근거도 같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크게 보면 다 어찌 어떤 나는 어찌 어떻다 너 만나서 행복해 이 스마트폰은 어찌 어떻다 사용하기 쉬워 오케이 너는 어떤 어찌 어떤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런 것을 믿다니 멍청한 사람임에 틀림없어 이거 세 가지 다 어찌 어떤 만드는 거고 이걸 다시 나누면 뭐 감정의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그 다음에 판단 근거 쓸데없이 일본 놈들이 나눠놨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어디 둘 데 없어서 여기 갖다 놓은 결과적 용법인데 엔드가 될 때도 있고 but이 될 때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와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오케이 Tommy hurried up to catch the train 누가 다 Tommy가 뭐 했다 서둘렀다 왜 그 기차를 타기 위하여 그래서 얘는 in all을 써두면 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Tommy hurried up in order to catch the train 그러면 in order to 이거 이제 구로 표현돼 있으니까 구 말고 표현해 달라고 얘기하겠죠 구 말고 표현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죠 그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as angry why? to win the medal 할까? to find out the truth 가 낫겠죠 보통 이거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쵸? 아빠가 틀림없이 이거 당근으로 5만원에 샀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50만원짜리였어 그치 뭐 이런 거 그쵸? mom was angry to find out the truth 뭐 그런 거 옆에서 구경한 적 있죠? 없어요? 할아버지가 이거 분명히 5만원 당근에서 구해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할머니가 야! 야! 나중에 카드 계산서 명세서 나왔는데 50만원 똑같은 거 샀는 거 탁 나왔을지 상상을 좀 해보라고! 어? 나 이거 당근에서 5만원 주고 산 거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카드 명세서 50만원짜리 이거 뭐야? 그랬더니 어? 거기에 막 뭐 어떤 상호가 나와있을 거 아니야 전화해서 이거 뭐죠? 어? 누구누구 씨가 언제 구입한 건데 이거 뭐죠? 어 무슨 무슨 제품입니다 에? 뭐 이런 거 옆에서 구경한 적 있지 너? 없습니까? 와우 저 할아버지 착하고 아버지 착하시네요 난 가끔씩 저지르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날 머리가 이렇게 돼갖고 나오겠죠 그쵸? 여기 두문두문 뽑혀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선글라스 끼고 수업할지도 모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used a knife to cut the rope 하면 되겠죠 the rope 자 1번은 뭐 해보자고 했는데요 그쵸 1번은 뭐 해보자 했는데 저, 2번은 뭐 해보자고 안 했죠 그렇다면 여기다가는 세모하고 여기다가는 뭐 별표 할게요 그럼 여기는 세모할지 별표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세모라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각하시고요 별표라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굳이 생각할 필요 뭐 물론 별표라고 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we were excited to win the medal 하면 되겠죠 우리는 무슨 시제에 뭐 했냐면 과거 시제에 신이 났대요 to win the medal 자 그렇다면 얘는 세모일까요? 별표일까요? 세모입니까? 그럼 얘는 별표죠 도우나 지금 뭐하고 있는 짓 해? 어 그래서 세모한 거는 왜 세모를 했다? 세모는 선생님 천천히 이제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대답해봐
세모나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바로 할래? 응. 그래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세모 바꿔 쓸 수 있는 거 해보자. 그래. 그러면 어.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So that he could.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표현할 때 뭐를 뭐로 바꿀 거니까 could을 절로 바꿔야 되니까 주의할 사항 두 가지 뭐 행위자와 시제 주어와 시제를 신경 써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세모 삼각형한 거는 공통적으로 뭐야? 의도죠. 의도. 어떤 행위를 했던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터미가 서둘렀는데 무슨 의도로 to catch the train 하기 위하여 He used the knife. 그는 칼을 사용했는데 무슨 의도로 밧줄을 자르기 위하여 In order to cut the rope. 됐습니까? 하지만 2번하고 3번은 전부 다 그녀는 어찌 어땠다 진실을 알게 되어서 화가 났다 우리는 어찌 어땠다 메달 따서 신났다 감정의 원인이고요 크게 봐서 어찌 어떤 이라는 표현하고 있다 물론 2번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적 있는데요 She was angry that she found out the truth 하고 같은 표현이고 이 that을 보고 이거 무슨 절이야? 뭐 명사절 아니면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이고 that이니까 겉 만드는 that이니까 당연히 무슨 절이겠다 명사절이겠다 하면 내가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무슨 절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y was she angry? 그래서 마치 뭐처럼 행동하는 대시 있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냐? Because처럼 행동하는 대시 있다 그랬고 그래서 이 대세 정식 명칭은 뭐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요 특징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하고 똑같이 완벽한 문장을 그리고 다닌다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의도인지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인지 써라 He was shocked to see the accident 그는 뭐했다? 충격받았다 왜? 그 사고를 목격해서 그래서 감정의 그냥 원인이라 하지 말고 감원이라 할게요 I jog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마다 조깅한다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조깅하는 의도는 살 빼기 위하여죠 She went to Africa 그녀는 아프리카 갔다 무슨 의도로 갔다 to help sick kids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갔던 의도 I am pleased to meet my old friend 나는 옛 친구 나의 옛 친구를 만나서 기뻤다 그래서 pleased 한 감정이 된 원인이 to meet my friend 해서 그랬다 그래서 1, 2, 3, 4 전부 공통적인 건 몽땅 다 왜 부서다? Why was he shocked? Why do you jog every morning? Why did she go to Africa? Why are you pleased? 하지만 다시 나누자면 in order to 할 수 있는 건 2번, 3번은 in order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하여 so as to help sick kids in order to do, so as to do 할 수 있는 건 2번과 3번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정도면 to 부정사 쫙 정리돼야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아직 설마 명형부 안 되는 건 아니겠지 They heard bad news, they were sad 그들은 그 나쁜 소식을 들었고 그들은 슬펐다 어떤 감정 상태가 됐죠 They were sad, why? To hear the bad news 해서
그래서 감정의 원인. 그래서 in order to hear, 아이고, in order to hear the bad news 할 수 있겠죠? 그쵸? In order to hear the bad news 할 수 있겠죠? 아니요. In order to hear the bad news 돼 안 돼? They were sad in order to hear the bad news. 돼 안 돼? 할 때 됐다. 할 때 됐어. 어? 강장할 원인. I got a present. 난 선물 받았다. I was very happy. 나는 행복했다. I was very happy to 가시라고 쓰는 놈 없겠지. To get a present. 됐습니까? 뭐 present의 다양한 의미는 쭉쭉쭉쭉 나오시죠.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뭐. Okay.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뭐 이런 것도 생각나시죠? 네. He went there in order to study the Chinese culture. 그는 거기에 갔다 중국 문화를 공부하기 위하여 의도 중국 거기에 갔던 의도. I was surprised. 나는 어떤 감정 상태가 됐죠? 나는 과거 시제 놀랬다. Where to see Ginny at the cinema? 극장에서 지니를 봐서. She found her glasses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 그녀는 그녀의 안경을 발견했다, 찾아냈다. 내 안경 어디? 어 여기 있네 했다. Where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 잡지를 읽기 위하여. Okay. 그다음 형용사 수식을 보고 별명이 뭐라고요? 어찌어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요? Is to 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end가 되는 경우도 있고 but이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결과인지 또는 어찌 어떤인지 구분해 보아라. 뭐야? 갑자기 어디로 왔어? 오케이.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또 튀네.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살아있는 필요 없나요? 네. 왜? 북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어찌 어떻다 읽기 어렵다. 그래서 어찌 어떤 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형용사 수식 형수라고 쓰면 되겠죠. 형수다. 됐습니까? 재수가 아니고 형수다. 됐습니까? The river is too dirty to swim in. 그래서 결과입니까? 형용사 수식입니까? 형용사 수식. 그 강은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수영하기에 너무 더럽다. 형용사 수식이다. 어찌 어떤 강이다. 수영하기 더러운 너무 더러운 강이다.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오케이. 해석. 그는 일어났고 그는 그가 혼자라는 걸 알았다. 그렇죠. 그리고 잘 했습니다. 그리고가 있는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혼자임을 깨달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과. 그래서 얘는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얘 쳐다보고 and he found himself alone. He found himself alone. 1, 2, 3, 4, 5. 5. He found himself alone. 1, 2, 3, 4, 5. 5-2. 2죠. Find a 어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언론은 모두 되고 모두 되느냐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도로는 위험합니다. The street is dangerous. 어찌 dangerous to cross. Cross the street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오케이. Cross the street란 표현이 있죠. 이거 왜 확인하고 있다? 필요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는 어찌 어떻다 건너가기 위험하다. 그 다음에 시 어워크네요. She awoke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Okay, awoke의 원래 모습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awake죠. awake가 원래 모습이고 awake의 뜻은 뭘 것 같아요? 걷다. 어, 그럼 walk의 뜻은? 어, 그니까 추측해보라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요렇게 생긴 것도 있으면 얘가 지금 품사가 뭐란 얘기야 지금? 명사. 명사야? 아, 그러면 아, 그럼 얘 뜻이 뭐겠어? 인정하다. 왜 정신 차리고 깨어나다. 깨어나다. 됐습니까? Okay. She walked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그녀는 뭐하고 그리고 뭐했다. 그녀는 깨어났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병원에 자신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nd she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바꿉니다. And she found herself in the hospital. Okay. The king lived to be 100 years old. 그 왕은 살아서 100세가 되었다. 됐습니까? Okay. 3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다음 시간 끝나고 나면 투부정사 부분 시험 치겠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